이번 시간은 소강입니다. 우리가 한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강 상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 한자입니다. 소강 상태에 놓여 있다. 작을 소죠. 작을 소. 나눌 팔, 여덟 팔, 뚫을 고입니다. 뚫어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 편안할 강입니다. 지범, 손우, 물수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진다는 거죠. 뭔가 한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가함에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편안할 강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 소강 상태다. 좀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을 소는 뚫어서 나누니까 양이 작아진다. 작을 소. 편안할 강은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이 되겠습니다. 소강 상태. 이번 시간에는 우유. 소자입니다. 이침별 손수변입니다. 손에 줄을 곱비를 삐치고 가는 동물은 소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소처럼 이렇게 이깔이 꽃비를 길게 잡고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의 말은 바로 잡고 가죠. 그래서 소우 손에서 삐쳐가는 것은 소다. 손에서 삐쳐가는 이 꽃비를 삐쳐가는 동물은 소다. 그 다음 젖유자입니다. 길을 붙자죠. 새을입니다. 새를 기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활유 하고 그 다음 젖유. 사실은 부활유로 보다는 젖유로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글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유 먼저 기억하면 좋겠죠. 새도 기를 때에는 부활을 시켜서 기른다는 얘기죠. 알에서 깨어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먹이를 주게 되겠죠. 부화할류, 전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채입니다. 공변될 공이죠. 반대는 사측인 거죠. 사사로울 사차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변될 공, 공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변될 공은 나눌 팔 또는 여덟 팔, 숫자 8이죠.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변되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어야 잡음이 없죠. 그 다음 켈체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켈체입니다. 나무를 손톱으로 캐낸다는 얘기죠. 켈체. 손수변이 들어간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캐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체자가 되겠습니다. 손수변, 켈체. 켈체, 손으로 캐낸다. 공체 되겠습니다. 켈체. 이번 시간에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을 해결하다. 분쟁이 발생했다. 뭐 이렇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실사변이죠. 나눌 분자입니다. 시를 나누게 되면, 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죠.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를 나눌 때는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혼합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지럽게 된다. 엉클어지다라고 되어 있죠. 엉클어지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다툴쟁자입니다. 손톱 쪼죠. 오른손 후 손과 손톱으로 갈고리로 쥐고 있는 것처럼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손톱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그 격한 감정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갈고리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다툰다는 거죠. 다툴 쟁점입니다. 손톱 쪽, 손우, 갈고리 골. 손톱을 세우고 갈고리를 손에 쥐고 다툰다는 거죠. 다툴 쟁점입니다. 분쟁이다. 분쟁,
그런 시간에 은퇴입니다. 은퇴. 은퇴하다. 그래서 한자를 살펴보면 숨을 은자죠. 숨을은 언덕부입니다. 그 다음 글자를 나풀이해 보면 숨길 은자죠. 언덕에서 숨긴다는 거죠.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손톱조 만들고 마음심이죠.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마음을 덮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할 은 숨길 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손 우가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숨을 은이죠. 그 다음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이죠. 갈착입니다. 멈추어서 가니까 물러날 테가 맞죠.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 갈착. 거쳐서 하던 일을 거치고 간다는 거죠.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테가 되겠습니다. 숨을 넣은 자는 오른손 우가 빠졌죠. 손 우. 지금 여기에 풀이에 있어서 언덕부 손톱조 만들공 오른손 우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손톱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마음을 손에 올려놓고 마음까지도 콩닥거리니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을 여기서는 가슴이나 배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슴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은 물러날 퇴 은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온전입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전이죠. 완전할 전, 평온할 온입니다. 벼화죠. 여기서 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길 은, 조심할 은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숨긴다는 거죠. 저장할 만한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평온하겠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요. 평온할 온입니다. 그 다음 온전할 전이죠. 사람이 임금이 됐죠.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할 전 되겠습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온, 온전할 전. 평온할 온 자는 별을 숨긴다는 것은 한다는 거죠. 창고에 저장할 만큼 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집에는 평온하다.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완전할 전은 사람이 임금이 되었으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할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긴급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기날 긴자죠. 기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신하신 도우 손우죠. 그 다음 실사변입니다. 실사 신하신 오른손 우 도우 구둘간자입니다. 어질현 또는 구둘간입니다. 실을 굳게 한다는 것은 굵게 얽매인다는 거죠. 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게 얽을 긴 또는 기날 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기날 긴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급할급입니다. 하늘포 손우 마음심. 손으로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뭐든지 앉는다는 거죠. 하늘포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앉는다. 그래서 급할급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은혜, 해입니다. 은혜, 해. 혜택이죠. 술의 금이다, 술의 금. 불똥주죠. 마음심입니다. 술래를 사준 사람에게, 술래를 선물한 사람에게 마음적으로 불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모택입니다. 삼수변이죠. 그 다음, 엿볼력입니다. 물이 있는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겠죠. 바다 같은 경우는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은 물이 적당히 쌓여 있는 못이죠. 못택자입니다. 삼수변 엿볼력. 엿볼력은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엿볼력 역시.
물인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다. 그래서 못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또는 못택도 되지만 은혜택도 됩니다. 덕택이다. 덕택택 은혜택 해서 혜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못택자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지혜입니다. 지혜지 알지 가로알이죠. 말을 하면은 다 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지자입니다. 알지 가로알 말하면 말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지자입니다. 그 다음 지혜 해입니다. 해 빗자루 해자죠. 빗자루 해 마음심입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한순간에 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해 지혜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쓸어버리면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빗자루해입니다. 빗자루처럼 마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해 깨달음이 이른 사람이다.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빗자루 마음에 있는 것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또 지우면은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하는 행동이다. 행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황. 당나라 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여기서는 갑자기 당입니다. 찔곤, 지범, 선우죠. 그 다음 입구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뭔가 만지다가 입을 찔렀죠. 그러니까 집에서 입속에 뭔가를 하다가 손으로 하다가 찔렀죠. 그건 혀 부분이 될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입니다. 그 다음 두려울 황입니다. 마음심변 임금 황이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굉장히 두렵겠죠.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계소문. 아, 연계소문이 아니고 누굽니까? 연상군. 눈에 걸리면 다 죽이는 거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두렵다. 두려울 황이 되겠습니다.